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알아두면 하루가 바뀌고 그렇게 1년이, 인생이 바뀌는 시간관리 기법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올라가는 노션 툴을 소개해볼 건데요. 오늘 소개하는 시간관리 기법은 잡생각은 버려서 오늘 하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생산성은 높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부터는 나를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기법이길래 이렇게 인생이 바뀌냐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는 기본적으로 잡생각이 많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우면 일이 잘 안 잡히고 늘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은 늘 부족하지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오늘 소개할 GTD 기법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균형이 맞춰지고 하루를 보내는 자세와 제 마인드부터가 달라졌어요. 바로 데이비드 앨런이 소개한 GTD 기법인데요. GTD는 먼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정보, 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거나 모으는 단계인 수집, 그리고 수집된 항목이 실행이 가능한 일인지 판단하고 실행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다음 행동, 보류, 삭제 등으로 명확화하는 단계예요. 다음은 정리된 다음 행동들을 프로젝트, 카테고리, 시간 또는 맥락별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관리 목록을 만드는 정리 단계이고 주간, 월간으로 검토하는 검토 단계, 그리고 목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의 행동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실행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종이와 펜을 이용해도 좋지만 오늘은 이 GTD를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한 툴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볼 건데 바로 노션 에이전트입니다. 우리 모두 노션 좋은 것도 알고 앱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완성도 높은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왠지 템플릿을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노션을 그냥 메모장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주목해주세요. 노션 에이전트는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맞게 복잡한 템플릿도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템플릿에서 내용을 추가해달라 혹은 수정해달라 하면 보통 제안만 해주는 다른 AI들과 달리 직접 작업을 수행해줍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어떤 페이지에서든 화면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해 에이전트를 실행한 후 하고 싶은 일을 입력해서 전달하면 돼요. 먼저 간단하게 세계문학전집 도장깨기 리스트 만들어줘 요청해볼게요. 섭외권을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정보들을 서칭해와서 리스트업 해주고 별점 탭, 문장 정리 탭 만들어줘, 책 표지 넣고 모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형식까지 추가 요청을 하면 그대로 수행해줘서 정말 손쉽게 나만의 독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직접 하나씩 서점사에서 책 찾고 제목과 작가를 입력하고 국가까지 직접 설정했으면 안 쉬고 해도 4시간 이상 걸렸을 일이 무려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생성과 편집,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물론이고 커스터마이즈, 캘린더 뷰나 이미지 뷰 등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뷰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콘텐츠 확장도 해줍니다. 이렇게 노션 에이전트는 그냥 무언가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불러와서 나의 업무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저는 노션에 카페, 레스토랑 도장 깨기 리스트를 만들어두었는데 에이전트에게 티룸을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해볼게요. 응답을 확인 후 데이터베이스로 추가해달라고 하면 내가 제작해두었던 목록에 맞게 이렇게 주소까지 넣어서 목록에 깔끔하게 추가도 해줍니다. 혹시 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모든 변경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AI들이 이 한 페이지에 관한 내용만 처리를 해주는 편인데 노션 에이전트는 내 문서 전체에서 내용을 찾은 후 응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치라는 키워드로 강의를 하고 싶다 해볼게요. 요청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강의의 뼈대를 만들어주고 내가 노션에 가치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한 것들을 바탕으로 내용을 가져와주기도 하고 바로 어떤 문서에 작성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의 노션 AI에서는 대화가 리셋되었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노션 에이전트에서는 사용자 선호와 업무 패턴을 학습하고 캘린더나 메일, 구글 드라이브 등 외부 툴로 통합이 되어서 개인용으로도 업무용으로도 단순한 AI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매니저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에이전트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침 편집하기에서 에이전트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도 있고 이름도 붙여주고 귀여운 액세서리로도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회의할 때는 무조건 노션 AI 미팅 노트를 사용하는데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회의 내용을 받아 적어주기도 하지만 깔끔하게 회의록으로 정리해줘서 내가 열심히 받아 적지 않더라도 회의록이 생성됩니다.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션 에이전트에게 제안서 혹은 기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회의 내용과 내가 그동안 프로젝트 처리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기획서를 만들어주는 등 강연 들을 때, 미팅할 때, 기획안 만들 때 저는 요즘 노션 AI 미팅 노트 없으면 불안할 정도더라고요.
그럼 이제 노션 에이전트가 만들어준 GTD 템플릿을 바탕으로 GTD 기법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먼저 수집 단계인 브레인덤프 단계에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놓는 것이 중요해요. 형식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걸러내지 않고 기록해 보세요. 중요한 일, 하고 싶은 일, 최근의 고민과 힘든 일, 갖고 싶은 것과 바라는 것까지 모두 쏟아내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과 스트레스도 이곳에 적어요. 이곳이 제2의 나의 뇌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아이디어, 관심사, 요즘 좋아하는 것들까지 모두 적어보세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나 스트레스도 적어주는데 글로 적는 과정에서 마음이 해소될 때도 있고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도 형태없던 생각들을 글자로 분리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막연히 떠다니던 혼란도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아이디어들은 언젠가 다른 아이디어에 씨앗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적은 것들을 이제 명확화하는데 브레인덤프에 적었던 생각들을 인박스의 태스크 목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행사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했던 고민을 하루에 일기장에 글 한 편씩 쓰기로 만들고 책 읽고 싶은데 시간이 아예 없다 는 출퇴근 시간에 30분씩 오디오북 듣기, 누구한테 오해받아서 기분이 안 좋다는 주말 편한 시간에 진심 담긴 메시지 전하기, 이런 식으로 모든 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화해줍니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조금 복잡했던 머리가 정리된 것 같죠? 다음은 정리 단계인데 먼저 GTD에는 2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 규칙은 머릿속에 작은 일들을 빠르게 비워서 작업 흐름을 더 가볍게 만들어줘요. 메일 한 통 보내기 같은 2분 안에 빠르게 할 수 있는 작업을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하면 머릿속을 차지하던 작은 부담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인박스에서 폴더로 정리를 해줄 건데 저는 폴더를 이렇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먼저 명확화한 리스트 중 당장 해야 하는 일,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일은 투두에 넣어 정리해요. 날짜를 확실하게 지정할 수 있는 일들은 캘린더로 끌어와서 확실하게 스케줄까지 정리해줍니다. 바로 투두에 넣어지지 않는 항목들은 실행이 가능한 일인지,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 확인한 후에 실행이 가능하면 넥스트 액션에 넣어 다음 인박스를 정리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 후 정리해줄 거고요. 당장까지는 실행할 수 없다면 썸데이 리스트에 넣고 늘 확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늘 관리해줍니다. 만약 내가 유튜브 프로젝트, 책 읽기 프로젝트, 자기관리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폴더를 따로 만들어 정리해주고요.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은 보류 리스트에 정리하거나 휴지통 폴더에 넣는데 이건 내 머릿속에서도 삭제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굳이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게 머릿속은 내 생각처럼 삭제하고 싶어도 바로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삭제를 해두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생각은 휴지통에 있는 생각이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검토 단계. 저는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한번 정리하고 토요일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월말에는 아예 폴더를 싹 정리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은 오늘의 일만 집중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주간 계획에선 넥스트 액션을 잘 관리해 업무가 밀리지 않게 관리해주고 월간 계획에선 썸데이 폴더를 잘 확인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배치해줍니다. 가족과 하루 여행 가기 이런 것들은 하루나 주간 계획에서 세우기 굉장히 어렵지만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면 월간 계획에서 하루를 비우는 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론 실행입니다. 여러분 당장 실행하세요.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정말 오늘 하루의 할 일 목록만 보면서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할 일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딱 정해져 있으면 일단 오늘은 오늘의 할 일만 마치면 된다는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냥 세운 투두리스트와 달리 내가 하고 싶은 일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달간의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으니 할 일과 하고 싶은 것들로 매일매일의 부담은 줄고 인생의 만족감이 정말 크게 올라가요. 무엇보다 행동력이 정말 크게 올라갑니다. 혼자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존재하던 모호한 것이 혼자 여행 가기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으로 변하게 되면 평소였으면 그냥 생각만 했을 텐데 일단 비행기 표부터 끊게 되고 괜히 여행 책자도 훑어보게 되고 어떤 분야 공부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루에 한 챕터씩 책 읽기, 관련 영상 유튜브 보기 이렇게 할 일 목록으로 변하면 한 장 읽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벽돌책도 완독하게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바뀔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오늘은 GTD 기법과 함께 노션 에이전트 소개해봤는데요. 이렇게 시스템 만드는 데는 30분이면 되고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정말 여러분의 하루가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 하루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해봅니다. 더보기란의 링크 통해 노션 에이전트 무료 트라이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션 에이전트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템플릿을 만들고 AI 매니저가 생기는 경험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더 유익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